있고 그걸 조절하는 데 유산균이 가장 긍정적이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면역 세포의 약 80%가 살고 있다. 장은 소화 기관인 동시에 외부 물질에 대한 최초의 방어 시스템이다. 장 안의 유익균들은 각종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킴으로써 면역력 강화에 힘쓴다. 하지만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유익균이 줄면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점차 느슨해져 유해 물질이 장을 통과하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염증,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소화기관일 뿐더러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다. 이 면역기를 교육시키는 것은 누가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양한 그 과민성 질환이 생겨나게 돼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알러지나 기관지 천식 같은 그런 이제 면역 과민 질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최근엔 장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유익균을 뜻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병행 치료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나 동물이 장관 내에서 서식을 하면서 그 숙주에게 유용한 효과를 제공하는 미생물 집단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대개 발효유나 또는 김치와 같은 그 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유산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력을 키워 감기 등의 바이러스 감염 발생을 줄이기도 한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의 마이크 글리슨 교수는 고강도 훈련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이 면역력 강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다. We're always looking for new ways to try and reduce this risk of infections in athletes. And probiotics seemed a good idea to test because it has been shown to have some other health effects in normal people. So we wanted to see if it would actually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in athletes. 운동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위약을, 다른 한 그룹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한 후 그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4개월 동안 매일 두 병씩 음용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음용한 선수들이 감기 발생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며 면역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All probiotics contain some sort of live bacteria. These are essentially harmless bacteria, but they're ones that we're not used to seeing in our gut. So when you introduce them into the gut, when you drink them on a daily basis, then you get some stimulation of the immune system. 올해 43세의 이정숙 씨. 그녀는 4년 전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다. 계속 살이 빠졌어요. 화장실에 가면 항상 혈변이 나오고 이렇게 묽은 액 같은 진액 같은 것이 화장실의 변기에 항상 묻어났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던 그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임상 실험에 참가했다. 이 점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궤양은 네 많이 깨끗해졌고 궤양은 많이 줄어들고. 약 10개월 정도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결과 현재 거의 회복된 상태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시킨 결과 약 66%에게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복용을 시켰을 때 유의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는 유해균의 증식을 얼마나 억제해 각종 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유해균이 담긴 용기에 각종 발효식품과 발효위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을 담은 후 2주 동안 배양하며 그 변화를 관찰했다.